올림픽! 야호! 신나는 뽀로로 올림픽이 열렸어요. 우리 함께 친구들을 응원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축구. 뽀로로 선수가 골대를 향해 슛을 쏘네요. 내 슛을 받아라! 어디 한번 해보시지?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넣어주세요. 골대. 축구공. 골키퍼. 두 번째 경기는 농구. 덩치 큰 코비 선수가 큰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은 내가 다 막는다! 코비가 다 막아버리잖아. 단어에 맞게 그림을 연결시켜주세요. 농구공. 농구대. 농구화. 세 번째 경기는 야구. 투수인 로디가 공을 던지네요. 으라차! 공이 너무 빨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세요. 바지. 조끼. 배트. 배트로 공을 칩니다. 야구공, 야구공이 날아옵니다. 글러브, 글러브로 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영. 패트 선수가 날쌔게 돌진하고 있어요. 우와, 패티가 1등이야. 수영하면 역시 펭귄이지.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넣어주세요. 수영무. 수영복. 물안경. 다섯 번째 경기는 테니스. 루피 선수가 멋진 스매시를 날리네요. 이야! 점핑 스매시! 그럼! 단어에 맞게 그림을 연결시켜주세요. 라켓. 네트. 심판. 마지막 경기는 눈썰매. 데뷔 선수가 선두를 달리네요. 내 썰매는 전화무적이라고. 저건 반칙이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세요. 수상스키. 스노보드. 스노보드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눈썰매. 눈썰매 경주를 시작합니다. 안대. 고글.
눈 속에 고글이 있습니다. 우와! 드디어 친구들이 올림픽 시상식을 하고 있어요. 다들 수고 많았어. 단어를 모두 신나게 터뜨려주세요. 야구부, 눈썰매, 농구부, 수영모, 골키퍼, 농구대, 배트, 라켓, 농구화, 축구공, 글러브, 심판, 네트, 고글, 물안경, 수영, 스노볼, 골프.